딱 본인이 앉으시는데 예. 예이놈 하고 호통을 치세요. 그 호통의 의미는 아마 본인이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래. 그럼 본인이 살면서 잘못하거나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본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하면 뭐래요? 그냥 다툼을 맨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고 설 추석도 며칠 나가놨고 남기고 또 다툼하고 그렇게 하고. 다툼할 것도 아닌 게 싸우고 그렇게 근데 본인은 참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도 본인을 참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봐. 어? 나는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보지? 근데 그거를 이상하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그 사람들 눈에 서서 내나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이 사주면은 미안한 얘기이지만은 사실 몸이 그렇게 편한 몸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내 골수적인 이 이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밑으로 뭐 이제 보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 하는 거 모든 게 거의 다 힘들어. 나는 사회생활도 안 되는 것 같고, 어? 직장 가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랑 왜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좀 바꿔놓고 뒤집어놓고 봐야 돼. 왜? 사실은 우리 같은, 그러니까 나 말, 우리 같은 무당 말고 보통 사람들도 참 살기 힘든 사회예요. 그죠? 근데 또한 우리 같은 무당은 더 살기 힘들어요. 아마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이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많이 틀려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해. 왜? 잘못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본인은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하지를 못해. 죄인도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살고? 진짜 내가 용기를 냈으면 용기를 낼 줄도 알아야 되고, 본인 마음에는 누군가 뭐 위험에 처하고 교통사고 취하고 뭐 어디 뭐저 예를 들어서 불의를 보거나 그러면은 본인도 못 참는 성격은 맞다. 근데 마음의 정의는 있지만 내 인생에 정의감은 없는 거야. 왜? 사회생활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부터 내가 대우를 받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돼요, 이건 절대. 그래서 제가 볼때 본인은 지금 다른 거보다도 내 마음가짐을 좀 바꿔 먹어야 돼요.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왜 네이놈하고 호통을 쳤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거는 뭐 과외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전과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호통을 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부모님, 만약에 어머니나 이렇게 좀 뭐가 안 좋을 때 어머니하고 그냥, 이거 지금 켜놔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혹시 부모님한테 막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한 번씩은 화낼 때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안 하고. 아니, 그리고 화나면은 그렇게 하지. 누가 그러면은 평상시부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또라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화났을 때 하는 수위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지금은 그렇게 높은 편 아닌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혼나는 거. 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 잘못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예, 이놈. 사람은요, 내 식구들, 내 가족들한테부터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 거기서부터 불화가 없어야 사회생활에 가서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도 불화가 없는 거야. 가족이라는 단체도 소규모 집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지. 근데 혈연의 끈끈함도 못 이겨내시는 분인데, 응? 사회의 이 험난한 걸 어떻게 이겨내셔? 내가 볼때 본인은 이 사회가 내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사회인가? 너무 높아, 벽들이 다. 그리고, 나라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또. 응? 본인도. 차라리, 조선시대 때나 이런 데 태어나서 뭐 임진왜란이든지 병자호란 있으면 나가서 싸우기라도 하지. 응? 어? 그것도 안 돼. 우리 나라 일 하시는 양반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진짜 사람이 배워야만 뭘할수 있고, 어? 학벌이 높아야만 뭘할수 있는 이 사회가 됐다고, 이제. 그리고 취약계층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입장에, 내 위치만 탓하지 말고, 한번, 뭔가 마음을 새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포기가 많았어. 본인이 포기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젠, 그냥, 그래. 나 바닥부터 갈게. 자, 길거리 다니다 보면 폐지 같은 거 줍는 할머니들 있죠? 네. 그 할머니들 당당해요. 왜? 남들이 버리는 거 갖다 주워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주워다가 팔고 벌어들이기 때문에 당당해. 그런 할머니들도 그렇게 사셔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의욕도 없어. 뭘 할까? 어디를 다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의욕이 있어요? 생각만 있는 거지. 생각만 있는 거야. 의욕이라는 거는 내가 의욕이 있으면 몸으로 움직여야지. 몸으로는 못 움직이잖아. 내가 힘든 거야, 벌써. 그래서 본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바뀌어야 돼. 본인은 내 속에 나의 불만이 꽉차 있는 사람이야. 내 화가 많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타인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부족해. 내가 벌써 여기 마음속에 화가 꽉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날 건들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터지는 거야. 그리고 대화를 나눠도 나는 A야. 근데 이 사람은 B를 얘기해. 그래, 너가 A 다음에 B야.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본인, 야, 그냥 A라고. 그런 성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맞으면 남들이 해주는 말도 맞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맞는 말만 하고 살겠어? 틀리는 말도 있지. 근데 본인은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나 그냥 놔둬. 어?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43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무당이 점을 이렇게 보나가 중요하고 뭘 맞춰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에 왜 앉아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너무 이런 게꽉차 있는데 내가 아무리 뭔 얘기를 해주고 뭐 점을 잘 맞춰주고 아유 당신은 뭐 신체적인 뭐 결함이 있고 아뭐 장애 뭐 이거 만만 잘 맞추면 뭐해? 그죠? 이게 뭐 장학 퀴즈도 아니고 본인의 단점을 봐서 단점이 아
본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우리 무당의 역할이거든. 어떻게 신점, 영점, 조상점보다는 본인 자신의 자신, 자아점을 봐줘야 될 것 같으니까 보는 거야. 그리고 무당은 장학퀴즈 아니에요. 잘 맞힌다, 뭐 얼마나 잘 보나 보자,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본인이 내가 이 얘기를 해줄 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면은, 일곱수 요 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많이 펴져요. 그러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우고, 나 혼자서, 아, 이거를 내가 배워서, 요거를 해서 내가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길을 찾으시라고, 직업도. 그러면 본인이 남들하고 다툴 일이 없잖아. 그죠? 어떤 분은 진짜로 그림도 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뭘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서. 내가 무리가 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거를 찾아 나가셔야지. 그렇죠?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죽을 때도 뭔가를 남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제 말이 맞죠? 무당이 점만 잘 봐준다고 그러는, 뭐, 무당이 아니에요.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왜 본인이 왔을 때 저는요, 되는 일도 없고요. 그냥 뭘 하려고 해도 의욕도 안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봐줘야 되잖아. 근데, 요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갖고 사세요. 자신감. 너무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어. 주위 사람들이 다 안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깨 피고 내가 당당하면, 저 사람 당당한가 보다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또 이렇게 수축되는 것도 있다고. 이제부터는 어깨 당당하게 피고, 그래, 나는 하다못해, 뭐 조그맣게라도 뭐 하다못해 이쑤시개 갖다 인형을 만들어서 팔든지, 그래도 나는 당당해. 니네들 이거 못 만들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지. 그게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신 것 같아요. 아셨죠? 예.